진짜로 나 진짜 염색 안 한다.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개 부드러운데? 찐으로 진짜 부드러워졌어. 이렇게까지 부드럽다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나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심하냐. 진짜 화가 난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뭔가 이야기하는 느낌.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제 머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오 마이 갓, 마이 머리. 어떻게 하면 좋아? 빗어볼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전 진짜 이제 앞으로 머리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머리가 어떤 상태냐면은 마지막으로 미용실 갔다 오고 나서 탈색한 다음에 그 머리 색깔 빠지고 약간 뿌리가 너무 까맣게 올라오는 게 흉해가지고 제가 뿌리 탈색을 했다가 뿌리 탈색을 너무 망해버려가지고 전체 어두운 거 덮기 전에 마지막으로 빨간색 한번 해보자 하고 빨간색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내가 조금 약간 붉은 브라운을 해보자 이거 붉은 브라운 덮고 그 다음에 아 이제 진짜로 나 이제 진짜 염색 안 한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셀프 염색약 사다가 염색을 했어요. 거진은 한두 달 내에 한 네다섯 번 바꾼 것 같아. 물론 다 셀프 염색으로 하고 막 열 손상을 엄청 그렇게 가하지 않아서 미친 듯이 상하진 않았지만 머리가 난리 불렀습니다. 원래는 이 밑에까지 더 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너무 짜증나가지고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그냥 내 머리가 너무 기지 같은 거야. 진짜 여기 막 다 상해가지고 부스스해져 있고 고데기 안 하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 밑에 죽은 잔머리들이 너무 흉해가지고 그냥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집에서 잘라버렸습니다. 미용가위로. 요즘 개인적인 일로 바빠가지고 뭐 미용실 갈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고 싶었어요. 충동적으로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도 약간 제가 엉성하게 약간 내버렸는데 지금 사실 머리를 안 감은 상태라서 호호호 지저분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그냥 지금 제 뿌리 올라오는 요 색 있잖아요. 제 원래 머리 색깔로 흑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두운 색깔로 한번 덮어버리고 진짜 당분간 염색을 아예 안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 이 푸석푸석한 헤어에 관리하는 느낌으로다가 헤어 케어를 해줄 생각으로 오늘은 좀 헤어 케어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고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써볼 게 있어요.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짜잔! 집착 헤어팩이라고 돼 있고 이거 올리브영에 팝니다. 올리브영에 파는 건데 여러분 닥터포 헤어 아세요? 제가 이 광고 들어오기 전에도 닥터포 헤어라는 그 애를 알았거든요. 약간 이런 손상 전용 헤어케어 브랜드로 좀 유명하지 않나 닥터포 헤어? 와우! 큰 사이즈 하나랑 작은 사이즈 하나 두 개 다 들어있네. 온오브 딥데미지 트리트먼트 EX 이번에 닥터포 헤어에서 아예 그냥 손상모 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를 출시를 했대요. 그래서 얘 오늘 헤어팩 써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염색을 몇 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머리도 많이 상한 상태고 부시시한 머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날 거의 나갈 때마다 고데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손상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얘가 되게 좋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진짜 여신 머릿결, 비단결 같은 머릿결 한번 만들어봅시다. 샴푸 광고 하나 찍자고. 영양 충전, 수분 충전. 헤어팩 쓰기 전에 물기를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 진짜 완전 초현실주의 아니야 여러분? 저 지금 완전 광활한 이마를 뽐내면서 진짜 완전 코네드 난리가 났어. 뭔가 이런 딱 헤어팩스러운 제형? 머리에 발라봅시다. 오, 향기 좋은데? 오, 약간 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되게 약간 물탄 린스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머리에 좀 쫀쫀하게 잘 달라붙네. 도포한 후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 케라틴 단백질 성분이 3만 ppm 함유가 되어 있대요. 일단 감아봐. 오마이갓. 머리를 감고 왔는데 이제 말려봐야지 개선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개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앞머리 내린 거 딱 보이죠? 여러분 윤기 보임? 윤기 보임? 개 부드러운데?
닥터포 헤어 거 처음 써보는데 확실히 왜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는지 알 것 같긴 하네. 아, 이걸로 계속 몇 주 동안 해주면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찐으로 진짜 부드러워졌음. 아, 그리고 여러분 어느 부에서 다른 헤어 제품들도 다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헤어 에센스 잘 쓰거든요. 항상 머리 감고 나서 에센스 발라주는 편이라 이거 써볼게요. 오노브 실크 오일 에센스. 헤어에 이렇게 오일 바르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습관이 돼 있어. 오, 색깔 너무 예뻐. 어, 냄새 좋아. 황금색. 진짜 오일색. 대부분 약간 미용사 쌤들은 약간 조금 젖었을 때 바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전 뭔가 머리 다 말리고 나서 그 알죠? 머리 모든 물기가 가시니까 약간 막 푸석해졌어. 그때 딱 이 오일을 좀 푸석한 데다가 이렇게 끝에라든지 고데기 많이 하는 여기라든지 약간 자외선 많이 닿는 여기라든지 뭔가 약간 머리 다 말리고 마무리 단계로 발라주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저는 헤어 말랐을 때 더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산뜻하다. 냄새가 좋아. 그리고 오일 제형이 약간 뭐랄까? 오일 제형이 진짜 뭐랄까 약간 영양감 넘치는 쫀쫀한 느낌? 이거 바르니까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 약간 케미가 좋네. 여러분 저 앞으로 머리 관리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에센스랑 팩 같은 거 꾸준하게 해주면서 최대한 열 손상 많이 안 주고 찐득하게 기른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 피스를 붙이든지 뭐 하든지 해서 풍성하고 예쁜 그런 굵은 모발 약간 좀 그런 걸 꽂혔어. 제가 이게 이번에 광고가 들어와서 써봤긴 했지만 성에 차지 않거나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부드럽다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근데 레알 좀 찐 부드러움인 부분이라서 비포 애프터 한번 비교해볼까요? 그래서 미용실 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좀 고데기도 안 쓰고 열 좀 안 가하려고 제가 약간 집게핀으로 그냥 연명하려고 해요. 오마이갓! 최근에 아주 예쁜 집게핀을 여러 가지 구매를 했습니다. 좀 보여드릴까요? 대충 눈에 보이는 거 몇 개만 가져왔어요. 이런 게 마음에 들더라. 제가 호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물감 튀긴 듯한 이런 디자인 좋아. 그리고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이런 물결 모양이라 그래야 되나? 물결 모양. 이거 머리도 되게 잘 집히고 힘도 좋아. 그리고 이건 진짜 very handy dandy. 투명 아크릴이랑 어떤 아웃핏에도 약간 시크한 느낌으로 잘 어울리는 요즘 다시 약간 레트로 90s 패션 유행하면서 옛날에 유행했던 집게핀들이 다시 유행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려고 해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밖에 안 팔아. 그러니까 머리 찝는 뭐 도구를 사고 싶다고 해도 이런 거밖에 안 파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유행한다 하면은 막 엄청 여기저기 다 팔잖아요. 저도 그냥 지하상가에서 개당 1,000원 하길래 뭐 쓸만한 거 몇 개 집어가지고 샀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는 유행한다 하면은 온갖 데에서 그걸 다 팔아. 그래서 내가 굳이 다른 걸 구하려고 해도 그냥 유행하는 거 구하는 게 제일 편한 느낌? 그냥 대충 찝었어요. 비녀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전 예전부터 비녀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한국 전통 비녀. 막 진짜 비싼 거는 막 몇백만 원 하고 막 그러겠지? 막 옥으로 된 거. 진짜 막 옆에 나비랑 막 예쁜 진주 달랑달랑 달려있는 그런 예쁜 막 옥비녀. 자개장식 비녀?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비녀는 솔직히 머리카락에 꽂는다고 그게 고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당분간은 스타일링 개나 줘버리고 집게핀으로 연명해야 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했어요, 여러분.